오, 이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C에 12 하긴 했습니다. 네. 어우, 복습도 했어? 대단한데. 자, 그래서 무슨 색깔인지 묻고 답하는 거 했어요. 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안녕. 누구 키보드가 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했더니 It's red. 뭐라고? 뭐라고? It's red. It's red.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했더니 It's yellow. It's yellow. It's 아니고 It's yellow. 오케이. It's yellow. 나. What color is it? 했더니 It's white. It's white.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색깔인지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What color is it? 하면 무슨 색깔이니? 뭐 만약에 노랗다면 It's yellow. It's yellow. 만약에 하얗다면 It's white. 아니고 H 소리 안 나고 white 된다. 오케이,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색깔인지 묻는 표현이 되는 이유, what의 뜻은 무엇, 무슨, 어떤 이런 뜻이죠. color의 뜻은 색깔. 그렇죠, 색깔이죠, 색이죠. 그러면 이거 합쳐서 뭐가 됐어요? color. 오케이, 우리말 뜻은 뭐가 됐어요? 이거 무슨 색깔? 됐어. 그 다음에 it is는 그것은 이다야. it의 뜻은 그것. is는 비동사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마침표 찍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it is를 뭐로 바꾸면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로 바꾸면 뭐하는 말이 되는 거다? 묻는 말이 되는 거니까 what color is it? it의 뜻은 그것이니까 그것은 what color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건 영어는 이런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말은 다른 거야. 순서가 다른 거야 그냥. 저희 엄마 중국에서는 물어보는 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오, 중국어 하시는구나. 저희 엄마 중국어. 됐습니까? 네. 어머니 중국 분이셔? 네. 오, 네.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무슨 색깔입니까? 물어볼 때 뭐라 한다? What color is it? 한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노란색입니다 라고 뭐라 한다? It's yellow. 그러니까 it는 뭐 해드린 말이다. 이거 일단 뭐 해드린 말이다. it is를 줄이니까 뭐가 된다? it가 되는 거야. it is 원래는 it is yellow였어. yellow의 뜻은 노란이라는 무슨 시죠? 노란 자동차. 어떤 자동차? 그럼 yellow 무슨 띠야? 어떤 차라고? 노란, 노란 차. 오, 어떤 차? 노란 차. 어, 얘가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시. 자, 시 다시 한번 설명한다. 몇 가지 시? 어떤 시, 하던 시, 이런 시. 하다, 이름, 어떤, 어찌. 하다시는 뭐가 하다시라고 그랬죠?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죠. 가다, 먹다, 그렇죠. 머리 박다, 자빠지다, 울다, 놀다, 이런 것들이 영어로 하면, 뭐, do, 그렇죠. play games, 이런 거. 이런 게 하다시야. 하다시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다. 두의 뜻이 뭐길래? 하다라는 뜻이. 두 요가 한번 해서 두 요가. 요가를 하다겠지. 두 태권도. 뭐겠어? 태권도를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씨는 뭐가 이름씨라 그랬어? 좋, 그러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다? 이름씨다. 이거 무엇이니? 책상. 책상이 이름씨야. 이거 무엇이니? 선풍기. 선풍기 이름씨야. 너 누구니? 나. 너 누구냐고. 자민. 자민. 그러니까 무슨 씨? 이름씨. 자민이 옆에 있는 건 뭐야? 핸드폰. 핸드폰. 이름씨라.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가득 차 있지? 홍기 이름씨야. 선생님, 얘도 왜 아파서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고장났고요. 어떤 씨는 말 그대로 이름씨를 꾸며주는, 뭐, 이름씨가 겉입니다. 겉. 어떤 겉을 만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놀고 싶은 자민이, 어떤 자민이? 놀고 싶은, 게임하고 싶은, 어떤 자민이? 게임하고 싶은 자민이, 졸고 있는 자민이, 울고 있는 자민이, 떼쓰는 자민이, 열심히 공부한 자민이, 부지런한 자민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 씨는 하다 씨를 꾸며줍니다. 어찌 하다를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이런 말이 어찌 씨겠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어찌 논다? 열심히 논다. 신나게. 어찌 논다고? 신나게 논다고. 신나게. 이런 것도 어찌시야. 오케이. 그래서 옐로우는 노란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피즈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선생님이? 그렇죠. 비동사. 비동사는 is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다. is도 있고, am도 있고, are도 있고.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 됐습니까? 비동사는 am은 I랑 쓰는 거고, 그 다음에 he나 she나 is는 is, you는 are, you are, he is, I am 한다 했어. 오케이. 근데 얘들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하다시? 하다시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is yellow의 뜻이 뭐야? 하다시 됐으니까 어떻다? 노랗다.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야. is은 무슨 뜻이었더라? is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것. 그러니까 it is yellow는 그것은 노랗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대화 한번 더 보고요.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red. It's red. 오케이.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노랗다. It's yellow. It's yellow.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t's white. It's white. 오케이. 그래서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단어 12. 오케이. 그래서 검은 까만 black black. 오케이. 그 다음에 하얀 white white.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란 yellow yellow. 황색이 노란색이죠. 오케이. 예. 바나나는 네 어떻게 쓰면 되죠? B B B-N-A-N-A. 그렇죠. 바, 나, 나. 됐습니까? Banana. Banana.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란.
blue. blue. okay. 그 다음에 사과. apple. apple. 그럼 빨간 사과. red apple. 노란 바나나. 애플, 노란 바나나, yellow banana, 바나나, red apple, 빨간 사과, yellow banana, 노란 바나나, 노란 사과 어디 있어? 아 바나나, 빨간 사과 빨간, red, red. 오케이 색깔 color 오케이 초록 green 오케이 okay. 됐습니다.